팥빙수 왔군입니다.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. 형님 잘 먹겠습니다. 안전하고 시원한 간식차가 왔습니다.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시원한 팥빙수랑 이런 상품까지 받게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여름날 이렇게 직원들 작업자도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번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사실은 준공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도 안전사고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여름 안전 우리가 지킨다! 예, 저희 현장은 지금 약 16개 동에 그리고 2,59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대규모 영구 임대와 청년 행복주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. 임대 아파트지만 외관은 분양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설계 공부를 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이집입니다. 상당한 이제 그 규모로 자랑하는 어린이집인데 경사식 그 외관을 자랑하면서 요구에 관한 구조 개념이라든가 냉난방 개념 그런 에너지 효율까지 관련해가지고 가장 설계에 완벽을 기울인 그 단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. 여름에 혹서기 시즌에 이제 근로자분들 온열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각 블록마다 저희가 무더위 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빙기라든지 아니면 그 의자, 선풍기 다 배치해놨고요. 그 폭염특보나 경보 있는 날에는 저희가 아침마다 5개 작업자 출력사항 파악해서 식염정 나눠주는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여름철 건설 안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. 여름 안전 화이팅! 여름철 건설 안전!